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당액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KB, 신한, 하나,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해 배당 성향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26% 안팎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배당금 총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과 실물경기 회복 등을 고려해서 지난 6월 말 배당 제한 권고 조치를 종료하고 배당을 다시 금융사 자율에 맡긴 바 있습니다. 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의 단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총 1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%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